이 장마철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기타들 다 넣어놓고 하드케이스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하드케이스에 넣는 게 넣어놓고 나아요. 거기다 뭐 그리고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제일 싼 기타,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기타 꺼내놓고 써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바로 이런 기타. 예. 장마철 선봉장. 장마철 선봉장. 또낙비 내릴 땐 소닉. 소닉. 예. 이런 거죠. 기어타임즈 스콰이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살짝 잦아들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와, 창밖이 거의 뭐 풍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엄청 때려붙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장마가 예전 같은 느낌의 장마가 아니고 약간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 기간 동안 이제 국지성 호우가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 오고 이런 느낌의 약간 좀 그 우리가 동남아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우기 기후랑 이제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이 장마철에 최악의 기타 계절이죠. 관리, 네, 장마철 기타 관리를 잘못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 리스트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좀 그렇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특히 통기타 경우에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타의 좋은 습도가 50%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한 40에서 60 사이에만 어떻게든 맞춰놔도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실내에서 그 가습기 안 틀어놓고 까딱하면은 40m로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요. 20, 30, 25 막 이렇게 떨어진단 떨어져요. 말이죠. 그때 겨울에는 내가 어떻게든 42로만 맞추겠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장마철에는 어떻게든 60미터로만 떨구겠다. 59 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타를 좀 작은 공간에 모아놓고 네. 잘 문 닫아놓고 거기다가 제습기를 켜놓는다든가 제습기가 딱히 없으면은 뭐 제습제 있잖아요. 네. 제습제랑 괜찮죠. 뭐 신문 마른 네. 신문 네. 이렇게 좀 신문을 그냥 이렇게 신문 그 배달 온 상태처럼 접어서 놓지 마시고 한 장씩 해갖고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해서 공을 만들어서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습기는 안 사더라도 그 습도계는 사셔야 됩니다. 습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관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네.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기타 관리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진 않더라도 장마철 60% 아래 그리고 한겨울 40% 위 요 정도만 신경을 써도 크게 기타에 무리가 안 갈 겁니다. 기타를 쫙 전시해 놓은 데 많지 않습니까? 네. 막 용산 아이파크 몰이라든가 겨울에 가면 뭐 이렇게 김현 PD랑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뻥 소리 나요. 아 맞아요. 그그 네. 그 저기 터진 거예요. 상판이 네. 터진 터지고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름에는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그냥 콰이어트 킬러죠. 습도는 소리를 안 냅니다. 기타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기타 녹아. 기타가 녹아. 그리고 겨울에는 기타 폭발해. 폭발해.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특히 그 에보니 지판 쓰시고 이런 분들 쩍쩍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마철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기타들 다 넣어놓고 하드케이스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하드케이스에 넣는 게 나아요. 거기다 뭐 그리고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제일 싼 기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타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올 때 우리 어디 입고 나갈 때 버려도 되는 옷 입고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얘가 뭔가 약간 꺼내놓고 써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바로 이런 기타 네. 장마철 선봉장 장마철 선봉장 그렇습니다. 스콰이어의 네. 소닉입니다. 네, 소낙비 내릴 땐 소닉, 소닉. 예.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미친놈다. 슈퍼 소낙입니다. 네. 스콰이어 소닉 399,000원으로 장마철에 이것만 꺼내놓고 열심히 최적, 연습하시고 나머지 기타는 관리하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99,000원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09kg, 아주 가볍죠. 네, 이 장마철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한 3.2kg 됐을 수도 있어요. 물 먹어서.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쉴드,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고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메이플이 올라간 모델이에요. 네,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픽업은 세라믹 싱글 코일 싱싱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위드 블락 세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소닉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2023년 9월에 저희가 한번 몰아서 있었는데요. 오. 그때 소닉 스트랩 험싱싱 모델 요거 70점, 가요에서 락까지
저는 멀티소닉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드테일 험버커 모델이 있었어요. 67.5. 내일이면 나도 이교형. 저는 어허. 소닉 이렇게 드렸고요. 소닉 머스탱 모델 69점. 내일은 나도 커트 코베인. 저는 스마트 소닉. 어허. 그리고 괜찮아.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HT 하드테일 모델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내일은 나도 에릭 클랩튼. 저는 손익을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네. 슈퍼 손익. 손익. 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손익. 텔레도 한 적이 있어요. 텔레. 예, 손익 분기점은 뭐 벌써 지나갔고요. 그렇죠. 벌써 네. 지났죠. 텔레에는 선생님이 내일은 나도 키스 리처드. 저는 슈퍼 손익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예,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이게 에릭 클랩튼. 미들 피커. 요새 좋네요. 이게 39만원인데 오, 마샬에서도 탱탱거리네. 가성비 좋은 소리들이 예. 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락.
잡음도 적고 유튜인도 네. 잘 돼 있고 괜찮아요. 마샬 게인. 싱싱싱인데도 예. 개인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범용성을 생각을 하실 때 꼭 네. 험싱싱으로 가지 않으셔도 네. 싱싱싱으로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합주였어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블랙키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블랙키 알겠습니다. 저는 소낙비엔 소닉. 소낙비엔 소닉입니다. 네. 네. 바로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죠.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이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69. 69.5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기타 요 원자리에요. 60점대 중후반에서 예. 70점까지, 예. 60점대 후반에서 70점까지.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요즘은 뭐 일단 앞자리에 3으로 시작하는 기타가 있는 것만으로도 와, 감사한 행복합니다. 시절이다 행복합니다. 보니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팬더 맥펜으로 갑니다. 맥펜. 맥펜도 앞자리가 뭘로 시작하나요? 100입니다. 120. 아, 120. 이거 100만 원 언더의 맥펜은 이제 또 보기가 힘들죠. 없죠. 예. 네,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125만 9천 원짜리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